이번에는 4D입니다. 4D. 그 자체가 네.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인다. 생명력이요? 혹은 색이 변한다. 예. 자, 그런 컨셉입니다. 아, 기계는 3D 프린터고. 맞습니다. 그걸 가지고 4D 네. 프린팅을 할 수 있다는 네. 말씀이신 거죠? 했던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게 되고요. 네. 그럼 아까 보시면 합금도 있고 맨 마지막은 고문자인 것 같습니다. 네. 고문자인 경우에는 물속에서도 높기도 합니다. 두 번째 정도로.